결승전 세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또 마파 선수가 16점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8등만 차지하지 않으면 자 우승이 가능한 18점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2점만 가져오면 됩니다. 네.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위쪽 선수들이 대거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뭐 3명 정도가 또 많게는 4명? 이렇게 18점에 도달하게 되면 네 번째 매치에 끝날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은 6, 7, 8위에 있는 선수들이 1, 2, 3위를 가져가주면서 매치 수를 늘려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실버. 비염이도 보여서. 아니 저거 하나 줄 거면 뭐 비염 상징이라서 하나 줘서 6비염 만들어주던가 뭐 이래야 아, 됐거든요. 요즘 애매해지는 경우가 바로 직전에 매치에도 있어서. 네. 그래도 뭐 마파 선수는 석호 빌드업으로 지금 스타트를 끊을 수 있다 보니까 로덴 쪽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돌린다면. 그렇죠. 초반에 쓸만하고요. 돌려봐야 좋은 게 나오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1경기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카나타는 지금 거학도 만들어 두고 있고 이즈도 이성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일단 생생히 빠르게 확보를 해서 이온까지 넣어둔 모습이네요. 지금은 사신기로 과부합니다. 아 고민 끝에 아 일단 바꾸진 않고요. 더 세다라고 판단한 것 같죠. 충분히 해볼만한 싸움이긴 하죠. 정동구 선수가 레벨업을 누르고 왔으면 또 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더 골드를 킵해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프 쪽에 방끝도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옷이 터져주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네, 세트가 방향이 네, 카르마가 아. 계속 때리고 있긴 한데요. 네. 자, 어, 예, 38, 안 돼. 39, 예. 와, 완벽한 승리. 카시간. 길도 조합 좀 맞춰두고 있는 벤트 선수인데요. 여기 쌩쌩이 나와요. 쌩쌩이 때문에 뭔가 헤이해요. 일단 꽤 오랫동안 대기석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물들이 있긴 합니다. 확실하게 좀 완성이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별의 네. 난동꾼으로 일단 가고 있네요. 어쨌든 제리를 봤을 때는 좀 그부 생각이 지금 나거든요. 네. 어쨌든 좀 리로를 기반으로 둔 덱이다 보니까 예, 준비를 좀 선택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연패는 한 번 더 기록을 합니다. 체력이 좀 많이 빠진 게 눈에 띄긴 하거든요. 네. 뭐 7레벨에서 올인을 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베스트는 쓸 수 있는 그레이브즈가 이쪽에 있는 어? 뒤집게! 우와 닐라가 들고 있어요. 마파가 아, 가져갑니다. 허탈한 마음에 여기까지 왔지만 이거 그것도 1골드짜리 1골드 제일 막 1골드짜리 조끼예요. 네. 아 오열중 네 강선종 강선종이 올라오는 건 마파 선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뭐 아이템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방향 자체가 마파 쪽이 좀 더 가까웠기 때문에 네 를 하지 못했고요. 좋은 날은 이제 연운의 따봉까지. 강선종 선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래쪽에서 7레벨을 찍고 네, 이제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좋습니다. 제레 이성 완성이 됐고요. 그부가 핵심이죠. 네. 그부 세라핀 자이라 이성까지는 봐야 되는데 네. 소라카 볼리베어까지 일단 이성은 만들어졌습니다. 제리도 아. 마찬가지였고 아,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자이라 이성 만들었고요. 그래서 솜 정도는 찾고 사일러스 이성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기분 좋은 일이에요. 여기서 슬슬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템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필요한 아이템은 이미 준비가 갖춰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마파. 마파 선수 2점만 얻으면 체크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8등만 면하면 돼요. 맞아요. 꼴찌만 안 하면 됩니다. 어, 아니 꽤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맘 편하게 갈 수 있죠. 네. 빈틈. 네. 네. 어, 정동골 선수 지금 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아, 프리즘이에요. 자 나왔습니다. 뜬금포죠 이거 진짜.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빠른 판단법. 야 이거는 삼성 보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돌립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네. 빈틈의 타임입니다. 자야와 쌩쌩이 그리고. 어, 잘 터져요.
뭐 많게는 제이스까지 같이 볼 수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기반 자체를 지금 바꾸거나 하면 시간 낭비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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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붙여봐야죠. 네. 무조건 쌩쌩이도 뭐 삼성이 되면 굉장히 강하니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승부를 겁니다, 빈틈. 네, 쌩쌩이도 한 장만 찾으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제이스! 제이스 들어왔습니다. 자, 골드 이제 거의 다 쓴 가서 있습니다. 바로 쌩쌩이! 자, 얼마나 더 찾을 수 있나요? 자, 쌩쌩이 하나 넘겼어요. 예. 네, 좀 시간 이제 8초 남아있는데요. 제이스 자리 하나 비워도 되거든요. 네, 바루스 완성이 되면서 일단 비워놨습니다, 자리는요. 와, 진짜 빠른 판단이네요, 이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나왔어요! 이야. 찾아냅니다. 네, 쌩쌩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이스를 갖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와, 야, 진짜 빨라요. 빈틈. 네. 네. 뭐 생생이를 삼성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1등하자 이건 아니지만 지금 타이밍에 삼성 찍고 가면 브레벨 무난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연승도 많이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전략 보강이 확실합니다. 이즈리얼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도 고스란히 생생이 쪽으로 이식을 시켜줘도 괜찮고요. 맞네요. 네. 솜이성까지 찍혔으면 좀 버티겠지만. 그나마 할 만한 상대예요. 그나마 만났습니다. 네. 조각 좋았고요. 아직은 전력 그대로입니다. 네. 바루스 삼성을 제외하고는요. 데이지. 네, 시간 잘 끌어지고 있습니다. 앞쪽 라인에서 버틸 수 있는. 오, 조이 지금 막 피했어요.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터트리고. 네, 딜이 좀 부족한 게 닐라가 없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이거 한 번 더 터트려야 될 것 같은데 자야가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자야가 기절 회수하면 끝나겠는데요. 이거 맞다. 갔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17점입니다 이러면 체크포인트 도달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네. 마파 선수 너무나도 억울한 거지. 7등만 하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8위가 됐습니다. 아이템으로 확보가 되고 있는 정동들인데요. 예, 다해야만 좀 빠르게 예, 고코인에스로 좀 바뀌는 것만 이어진다면 예, 이번 경기마저도 좋은 성적 낼 겁니다. 네, 다해야 이성은 너무나도 요즘 무력하지만 삼성은 느낌이 달라요. 예. 깃털 좀 불러드리면은 뭔가 없어져 있거든요. 예, 네. 뭐 어제 경기에서 헤카림 삼성으로 또 이제 용을 짓밟는 네, 이런 장면도 나왔었고 자야의 삼성 깃털이 얼마나 날카로울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돌진 안쪽으로 잘 치고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 솔에게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진 않습니다. 이거 앞쪽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많이 직접 타격으로 솔을 잡아내지 못하면 네. 네, 결국에는 바닥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파요. 터집니다. 아, 그리고 방향 자체가 뒤쪽이에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솔과이월이는 네. 멀어지고 있고 네. 아, 이게 또 좋은 날과의 지금 매치인데 네. 길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솔 쪽까지 다가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뭐, 화력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솔이 초반부터 다 잡아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방바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오, 이번에 한번 묶어놓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빠졌어요. 밤끝이 빠져있다 보니까 네. 안 되네요. 닿질 네. 않습니다. 솔에게 체력이 3밖에 남아있지 않은 강선종 선수입니다. 아, 이게 싸움 구도가 아무리 좋아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아니 힘들 것 같습니다. 약한 적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와, 우리 시바나가 진짜 아, 많이 뛰었어요. 이거 나날 두 개 가지고 있는 사이펜 한번 긁고 때리면요. 네. 그냥 녹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먼저 정리하지 않냐? 아, 근데 이게 어느 쪽? 자, 방향이 중요했었는데요. 네. 카나타 승리입니다. 그리고 강선종은 역시 무너지는군요. 아, 여기까지. 중의 시대로 데미지는 뭐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기 전에 끝나죠. 카나타도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강 하나 잘 떴네요. 예, 부족한 그런 보존압 다이아의 그런 딜을 네. 다 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뉴트 선수가 먼저 떨어지게 되면요. 두 명의 선수가 체크포인트 도달에 성공을 합니다. 준수하게 그냥 뭐 순방 정도만 했더라면 뭐 네.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 것 같은데요. 자, 밤끝이 없지만 조녀를 버티면서 어떻게든 뚫어내야 되거든요, 앞라인을. 그렇죠. 자,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조냐 켜져 있는 동안에. 네. 근데 방향이 아래쪽이다 보니까 아래에다 쏘고 있는데요. 아, 속도가 안 붙어요. 네, 규브의 총구 방향이 아래쪽입니다. 아, 이다수의 그 유혹에 규브가 너무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자, 여러분 뉴트 선수가 마무리가 되면서 정동물과 좋은 날은 소개 목적을 달성합니다. 네. 일단 좀 더 시너지를 더해주는 판단이었습니다. 서풍이 두 개였어요. 정동물 선수도 뭐 1등 하긴 어렵긴 하지만 이 선수의 순방률은 진짜 미쳤습니다. 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계속 살아남는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고요. 네, 오늘 2위, 4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정동근 지금도 순방 이미 성공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정동근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된다면 또 경기를 끝낼 만한 권한도 갖게 되고. 맞습니다. 좋은 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카시가도 여기까지입니다. 빌드 시바나? 이게 저는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빈틴데 좋은 날입니다. 네. 이 싸움에서 만약에라도 이 성적이 다 끝나 있는 용이 승리할 수만 있으면 정동근에게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솔직해요. 하지만 CC가 너무나 잘 들어갔습니다. 브레스도 들어갔고요. 자, 와, 기털의 배입니다. 와, 기털을 그냥 삼성자야 싹 다 뽑아버리니까. 네. 아, 이러면은 정동근 선수도 저 반대편 싸움을 봤다면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2위까지 올라가는 정동근입니다. 서풍이 두 개 있긴 합니다. 저격이 성공하지 못했네요. 아, 이게 쉬바나와 바드가 떴고 자야는 네. 건재합니다. CC가 조금 늦어진다라고 위안 삼아야 되겠고요. 네, 문제는 자야죠. 와. 네, 근데 이게 조냐가 있어서 싸움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깃털에 지금 데미지가 한 번에 이렇게 치워집니다. 와. 아니 이게 용 깃털을 그냥 자야가 확 뽑아버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 데미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문제겠어요. 예, 참 이게 빠판 우승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일거든요, 진짜. 맞아요. 자, 근데 이게 챔피언 복제기까지 있는 그 상황에서 길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빠르게 판단하고 리로를 돌렸던 것이 결국 이 경기를 또 이렇게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자 서풍의 위치 신경 써야죠. 우측 네. 하단 쪽으로 이동을 시킨 빈틈의 자야였습니다. 어차피 뒤쪽은 못 띄운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앞을 띄워서 때리자라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네, 네. 빠르게 뒤쪽 라인들을 접근을 하겠다라는 판단인데요. 네. 근데 10분 깼어요. 아, 그리고 에어번이 너무 잘 뜹니다. 자, 그래도 근데 자야 쪽 빌딩이 부족해요. 나는 삼성이라고. 안 되죠. 빈틈이 1위를 차지합니다. 올라오는 빈틈. 역시 1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뭐 느낀 했었지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빈틈 선수는 연속으로 1등하는 모습을 ATS 그리고 어제 16강에서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번째 매치의 경기를 본인이 끝내면서 우승할 수 없지만 1등을 기록할 수 있다면 경기는 5경기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죠.